예, 안녕하세요. 예, 여기가 임진각입니다. 268일을 걸어서 여기 왔는데 더 이상 이제 북쪽으로 갈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서서 다시 한번 남과 북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민족으로서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는 통일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핵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핵 사고가 나게 되면, 그래요, 일본처럼 저렇게 모든 영토가 핵으로 오염되고 난다고 하면 그 뒤에 통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뒤에 통일을 한다고 해서 무슨 새로운 세상이 열리겠습니까? 그런데 핵 사고만이 오염시키고 이 땅에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생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북한과 미국,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는 지금 말로써 핵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핵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후쿠시마 핵 사고처럼 핵발전소가 터지는 것에 그걸 넘어서 우리 또 민족의 삶의 터전은 그냥 송두리째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간단하게,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을 초토화시키겠다, 또는 북한을 응징하겠다, 또는 북한을 아주 어떠한 한 지역을 갖다가 그냥 딱 잘라가지고 한 지역만 어떻게 해서 그냥 초토화시키는 걸로 해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 북한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북한은 우리나라에 어디에 폭탄을 떨어뜨리면 우리가 가장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전쟁 지도가 나왔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북한은 분명하게 타격점에 대해서 설정을 해놓은 것을 아주 공개를 했습니다. 울진을 타격점으로다가 한다. 도대체 울진에 사람이 몇 명이나 삽니까? 거기가 바닷가 작은 마을인데 거기다가 왜 미사일을 갖다가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부산에다가 미사일을 쏘겠다. 서울이 아니에요. 발전소에서 나온 폐핵연료봉이 여러분들 돔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원자력 돔 안에 있지 않아요. 바깥에 그냥 일반 건물에 수영장처럼 생긴 그 냉각 수조에다가 그냥 담궈놨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서 열나니까 식혀야 되니까. 가만 놔두면 후쿠시마 핵사고처럼 그냥 자체적으로 폭발해가지고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미사일 한 방이면 수영장이 파괴되는 거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돔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건물에서 그 수영장이 깨져서 물이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 바로 붕괴열에 의해서 핵 연료봉은 녹습니다. 그리고 바로 후쿠시마로 갑니다. 접근이 안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그대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바로 옵니다. 우리나라는 핵폭탄을 핵발전소 하나마다 몇만 발씩 가지고 있는, 다 합하면 몇십만 발을 가지고 있는 대단히 전쟁에 있어서 취약하기 그지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자극해서 또는 미국이 북한을 자극해서 또는 양국 쪽 해가지고 뭐 북한에 초토화시킨다고 뭐 무슨 폭격기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미국에 북한이 우리나라에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느냐? 미사일은 쏠수 있습니다. 무슨 미사일 한 방이면 끝나는 이런 취약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든 전쟁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핵 전쟁은 더군다나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전쟁이 아니라 대화로 풀어야 되고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돌아가면 돼요. 언제로?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돼요. 이상한 10년 우리가 살아가지고 지금 그 전 얘기를 못해. 그 전에 우리가 그 금강산 기전 다 구경 다니고 그랬어요. 개성공단에서 돌려가면서 거기서 다 뭐 물건 만들어서 다 팔고 그러면서 남북이 상생하는 길을 걸어왔어요. 다시 그리 가자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남북이 서로 화해해서 우리 민족이 정말 사는 길을 우리가 해나가면 됩니다. 그 길이 바로 전쟁에 의하면서 벌어져나고 그 다음에 남북이 상생해서 길게 가면 결국 통일이 됩니다. 핵발전을 어떻게 하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발전소 이제 더 안 짓는 거 다 국민 투표해가지고 간단해요. 신고리 4호기 지금 100% 완공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울진 1, 2호기 95% 완공됐어요. 그러면 거의 다 진 겁니다. 돈 3조 5천원씩 다 들어갔어요. 포기할 걸 말 거냐? 대통령이 포기하겠다. 못합니다. 28% 되어 있는 신고리 5, 6호기는 공론화에 의해서 그것은 중단하는 게 가능하지만 다 진 거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똑같은 고민을 했던 나라가 있어요. 어디냐? 오스트리아가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100% 지었어요. 이제 핵발전소에다가 이제 핵연료 집어넣고 중성자 때려가지고 이제 가동하기만 하면 그걸로다가 이제 핵발전소 돌아가는데 핵사고가 난 거예요. 무슨 어디가 났냐? 체르노빌 핵사고 나니까 국민투표에 붙였어요. 이거 후손들한테 위험하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까요? 국민투표에 붙여갖고 어떻게 되겠어요? 끄는 거에 국민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진 핵발전소 가동 안 하고 지금 관광 자원으로다가 전 세계인들이 가서 구경하고 있어요. 그러한 길도 있다 이거예요. 또 98% 됐던 대만은 어떻게 되냐면 수십만 시민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이 핵발전소 계속 짓는 거 우리 못한다 해가지고 결국은 탈핵 총통을 뽑아가지고 대만도 결국 핵발전소 다 안 하고 2025년 모든 핵발전소를 끄는 탈핵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 탈핵 국가 우리 가고 있는 중이에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찬반 부를 때 세 개 다 됐는데 이 세 개 더 가동할 거냐 말 거냐를 국민투표에 붙여서 다수 국민이 돌리겠다면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수 국민이 안 돌리는 걸 선택했다면 정리됩니다. 그럼 몇 개에서 끝나느냐? 25개에서 끝납니다. 우리나라 확실히 핵의 위험에서부터 위험도가 아주 급격히 떨어진 안전한 탈핵 국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길을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깨워서 말해서 돈 들어갔어도 핵발전소 돌리지 말자. 지금 현재도 발전소 숫자가 100개 중에서 7개밖에 안 돌아요. 이런 한참 더울 때도 85개 이상 돌아간 적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돌고 있어요. 발전소 짓는 게 누구한테 돈이 된다고요? 대기업의 돈이 돼요. 나눠 먹느라고 하도 많이 전화가지고 언제? 지난 정부가 그런 거 했어요. 하도 많이 전화왔고 이제는 아무리 전기를 갖다가 뭐 하려도 전기 수요가 늘어나지 않아요. 이제 산업이 정체돼가지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현재 있는데도 70%밖에 안 돌아가는 대한민국에서 핵발전소 다섯 개를 더 지면 남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한 50% 남겠죠. 그리 갈 거냐 이게. 위험한 핵발전소 돌려가면서. 우리가 선택하면 그것이 국가 정책이 됩니다. 우리가 국가의 주인입니다. 주권자로서 요구하고 내년 국민 투표에 붙였을 때 우리가 찬성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남북 간 화해와 상생의 시대로 가고 대한민국은 핵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자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하게 되는 임진각 자유의 다리 위에서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268구간 순례단원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 남북한 화해를 시키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또 한반도가 탈핵 세상으로 가게 하는 희망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모아서 핵 없는 세상, 핵전쟁 없는 세상, 남북이 평화공존하고 통일과는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고맙습니다.